다섯 번째,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오늘 주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들기. AI로 이야기 만들어서 공부하기. AI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콘텐츠 기준으로 따지면은 내용이 좀 길다.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솝우화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스토리라든지 뭐 간단한 전통 전래 동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읽고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이용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앞서서 얘기한 그 간단한 문장과 대화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마 중급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이야기, 스토리텔링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야기 자체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 4개의 문단 정도가 존재하는데 본문 기준으로는 문단이 더 있으니까 A4 용지 뭐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이야기 또는 뭐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이야기라 하면 문장 수가 모르긴 해도 한 30개나 한 40문장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에 따라서는 그 안이 뭐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있어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야기 속에 대화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문장과 대화가 같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이고 AI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어린 왕자 아니면 뭐 다른 이솝우화 같은 자료를 찾자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AI로 이용해서 그 내가 원하는 스토리,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토리를 갖다가 좀 같이 언어 교환하는 그 친구하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AI로 그런 스토리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뭐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만들어서 그 만든 걸 가지고서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내용 파악을 하고 후속 조치로는 스토리텔링 한 내용을 공부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리뷰한다거나 리뷰하는 방식은 몇 가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양한 질문을 고민해 볼 질문에 대해서 뭐한 10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리뷰한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기준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문장과 대화를 벗어난 한 단계 위, 중급 레벨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서 공부할 정도가 되면 그 상당한 어휘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어휘력을 토대로 듣기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실제로 언어 교환하는 같은 상대방과 그 수준이 비슷하거나 중급 이상이 되면 나중에는 프리토킹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공부하기,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맞는 걸 번역을 해서 언어 교환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준을 좀 상당히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몇 친구들과 했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쭉 프로세스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그 언어 교환은 조금 주제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한 친구하고 그냥 프리토킹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AI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공부한다 그러면 쉬운 문장과 대화를 공부한 이후에 그 스토리텔링을 활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같이 하면 좋다.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은 서로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중급 정도 이상. 꾸준히 만약에 쉬운 문장 대화를 갖다 꾸준히 같이 공부해 왔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교환을 했을 때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공부한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뭐 처음에 이제 간단한 단어, 문장, 대화, 그다음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져서 나중에 프리토킹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끌어주면은 어쨌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건데 거의 1년 안에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정도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인텐시브한 아주 집중적인 공부를 AI를 활용해서 할수 있다. 왜냐하면 AI를 활용해서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콘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고 상대방도 만들어서 그걸 창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랙티브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한 3년 공부할 걸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약간 과장될 수 있지만 노력만 하면 언어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다섯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AI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중급 수준의 외국어 공부하기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